여러분, 슬기쌤입니다. 기적특강 2주 완성 엔드리코딩 벌써 8번째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건데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저를 따라서 같이 코딩해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일단 오늘은 오브젝트도 글 상자라는 오브젝트를 사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자, 여기 보면 오브젝트 추가기에 글 상자가 보이죠? 자, 이글 상자를 클릭을 하고, 일단 글씨체부터만, 어유 잘안 보여요. 코딩고딕체 해주고, 진하게, 그리고 뭐 밑줄을 넣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넣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글씨 색깔은 검정색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건 배경 색깔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배경 색깔을 보면 이제 흰색을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배경 색깔을 선택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저는 지금 색깔을 넣지 않을 거고요.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아예 투명인 색깔로 만들 수, 투명인 색깔이 없는 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여러 줄 쓰기를 해서 이제 혹시나 길어지면 이제 줄 바꿈을 할수 있도록 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준비라고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써졌죠? 자, 준비라고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하기를 누르면, 준비라는 이그 상자가 나와 있는 걸볼수 있죠? 요거를 적당한 위치에다 놓고, 이번에 배경을 넣어볼게요. 배경은 나의 공책이란 배경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뭐 찾아도 되지만, 나의, 치면 나의 공책이 나오죠. 자, 이 공책에다가 이제 이 준비라는 그 상자가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그 상자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정 가능하니까 여기서도 바꿀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그 상자 메뉴 보이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면 모양으로 바뀌고, 그 상자를 누르면 그 상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글씨는 조금만 키울게요. 자, 이 정도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그 상자를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일 먼저 이그 상자에 넣을 정보를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정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그 우리가 휙휙 빠르게 들어요. 기억력 게임이니까 휙휙 빠르게 들어갔을 때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이 단어들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 먼저 리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자, 우리가 지금 단어를 여러 개 저장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변수가 아니고 리스트로 만들어야겠죠? 자, 여기 자료로 가서 리스트를 먼저 만들도록 하고요. 리스트를 만들고 리스트 이름을 자, 문제라고 해보겠습니다. 문제 리스트라고 해서 문제 리스트를 만들고요. 자, 그리고 이 리스트 불러오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써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다가 한번 써놓을게요. 좋아하는 가수들을 써보겠습니다. 가수 이름을 정확하게 쓰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한번 조금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BTS, 다 뭔지, 어떤 가수인 줄 알죠? 그리고 어른유, 또 어떤 가수가 있어요? 블랙펑크,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좀 보고 찍을게요. 트와스, 엔터를 이용해서 이제 구별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수 말고, 게임, 머인크래프트, 자, 어몽, 위, 그리고,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카트레이더. 그 다음에, 총소년 게임, 그건 뭐였죠? 엔트리 스타즈. 몇개 정도 넣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개만 더 넣어볼까요? 그 다음에, 총소년 게임인 태그. 아이고. 태그,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별크래프트. 자, 이 정도로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자, 리스트에 이렇게 정보가 10개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이 리스트에 있는 값들은 사실 정답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여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눌러서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우리가 정답, 뭐 문제라고 볼수 있고요.
좀 문제와 정답이 사실 같겠죠? 이 문제를 10개를 저장을 했으니까 이제 프로그래밍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요, 기억력 게임은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실행되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자, Q 키를 눌렀을 때를 가져와서 시작에 Q 키를 눌렀을 때를 가져와서 스페이스 키를 눌러주고요. 스페이스 키는 긴 거, 긴거 우리가 띄어쓰기 할때 사용하는 게 스페이스 키예요. 자, 요걸 하고 난 뒤에 우리 대답도 걸리적거리니까 자료로 가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안녕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를 사용하면 이 대답이라는 항목이 생기잖아요. 요거를 이제 숨겨주도록 할게요. 실행이 되면. 자,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못 보던 게 생겼어. 그 상자라는 게 생겼네요. 원래 우리가 오브젝트를 만들면 이런 오브젝트를 추가하면 오브젝트는 생김새라는 블럭이 있는데 그 상자를 선택하면 이렇게 그 상자라는 블럭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엔트리라고 글쓰기를 가져올게요. 엔트리라고 글쓰기에서 엔트리 대신에 세 개의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실행을 하면 준비. 제가 처음에 그 상자를 할때 준비라고 썼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실행을 하면 스페이스바를 눌러 실행하면 세 개의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나오네요. 줄바꿈도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썼으면 이 블럭들을 조금만 살펴보면요. 그 상자 블럭에는 여러 가지 내용 우리가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 상자. 앞에 글을 뒤에다가 이렇게 그한 글자씩 붙여서 글이 점점 써지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 색깔도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 다양하게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저는 이제 바로 이어서 코딩해 볼게요. 그 다음에 2초 기다리기를 눌러서 3개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글 쓰고 잠시 기다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한번더 가져와서 글쓰기를 가져올게요. 글쓰기를 가져와서 이제 글씨가 팍팍팍 나오기 전에, 단어가 팍팍팍 나오기 전에 기다릴 수 있도록 시작. 이제 준비를 할수 있도록 시작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2초 기다려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글 상자에 우리가 리스트에 저장해 있는 값이 차차차삭 이렇게 10번 나오게 해볼 거예요. 10번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반복을 10번 아니지. 20번 해볼게요. 10번 나오면 우리가 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20번 반복해 볼게요. 그래서 20번 보여주도록 할 거고요. 리스트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단 그 상자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상자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글쓰기. 글쓰기. 그 상자에 글쓰기. 블럭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는 엔트리라고 쓸 것이 아니고 리스트에 있는 값을 넣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자료로 가서 있죠. 문제 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을 여기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항목만 계속 넣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리스트에서 10개를 넣었으니까 첫 번째부터 첫 번째부터 10번째 사이에 있는 무작위의 그런 단어들을 나타내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계산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사용했었던 무작위 수를 가져오고 1부터 10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그러면 자 문제 리스트의 첫 번째나 열 번째 사이에 있는 어떤 랜덤한 것을 써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빠르게 쓰고 지나가고 쓰고 지나가고 20번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이 잘안 되네. 자 여기다가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0.1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0.1초만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세개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2초 시작. 2초. 어렵다. 자, 만약에 여기에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길게 해준다면 좀더 오랜 시간 보여주기 때문에 게임 난이도를 조정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다 보여줬으면 끝이라고 또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자, 그리고 이제 글쓰기를 가져와서 끝! 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가 보여줄 건다 보여줬고, 이제 정답을 입력받아야겠죠? 정답을 입력받고 그 정답이 맞는지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길어지니까 블럭은 축소를 할게요.
자, 우리는 정답을 지금 위에 보면 제가 세 개의 단어를 입력받도록 할 거예요. 세 개의 단어. 그러면 세 개의 단어를 각각 어디다 저장하면 좋을까요? 사실 리스트에 저장해도 되지만 저는 변수 세 개에다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로 가서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정답일. 정답일. 그리고 또 변수. 정답 2. 또 변수. 정답 3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그 변수들도 이쪽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다 보이지 않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답 입력을 어떻게 받아야겠어요? 정답 입력은 보통 늘 하던 대로 이렇게 묻고 대답 기다리기를 통해서 입력받아야겠죠? 자, 이렇게 하면 정답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답은 우리가 입력한 정답은 당연히 대답에 저장돼 있겠죠. 하지만 이 대답에다 세 종류의 정답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 대답에 덮어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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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기존에 있었던 게 지워질 거예요. 그래서 각각 우리가 만들었었던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자, 정답 1이라는 변수에다가 대답을 저장하고요. 또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 그리고 두 번째는 정답 2에다가, 세 번째는 정답 3에다가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일단 정답 1, 2, 3이라는 변수에 우리가 입력한 값은 다 저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한 정답 1, 2, 3 안에 있는 정보가 리스트에 들어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으로 가서 만약 참이라면 아니면을 가져올게요. 만약 참이라면 아니면을 가져오고, 자, 그러면 정답 1에 있는 게 정보가, 정답 1의 변수가 리스트에 있는 값이랑 같냐라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2도 같아? 3도 같아? 맞으면 참이라면 정답, 아니라면 땡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정답 1도 맞나 확인해 보고, 2도 맞나 확인해 보고, 3도 맞나 확인해 봐야 돼요. 셋다 맞을 때 우리는 정답이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논리 연산이라고 하는데요. 논리 연산. 자, 논리 연산은 어딨냐면 판단에 있어요. 자, 판단에 여기 보면 그리고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사실 논리 연산은 그리고, 뭐 또는, 뭐 아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뒤에 또 컴퓨터 과학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줄 수 있겠네요. 여기에다가 첫 번째, 여기 정답 1이 리스트 안에 들어있냐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이건 옆에 잠시 놔두고 자료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있네. 자, 여기 보시면 뾰족한 거 보이죠? 문제 리스트에 10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거는 문제 리스트 전체 중에서 이 여기 안에 있는 값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여기에다가 정답 1이 포함되어 있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정답 1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 라고 물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이거를 또 복사해서, 야, 그러면 정답 2도 포함되어 있어?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정답 1과 정답 2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냐? 라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하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거짓. 둘다 포함이 되어 있으면 참이라는 값을 가지겠죠. 자, 근데 정답 3도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긴 두 개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판단해서 하나 더 가져올게요.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뒤에다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정답 3이 되겠죠. 지금 정답 1, 정답 2, 정답 3은 됐어요. 그러면 요 앞에다가 1, 2 전체를 판단한 걸딱 넣어주면 되겠네요. 블록이 굉장히 길어졌죠? 이렇게 정답 1, 그리고 정답 2, 그리고 정답 3 이렇게까지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딱 넣어주면 이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모두가 정답이라면 그 상자에다가 이렇게 써볼까요? 정답이라고 써볼게요. 자, 아니라면 땡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자, 된것 같습니다. 코딩 생각보다 조금 복잡하긴 했지만 금방 끝났었던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자, 스페이스 키를 눌러주면 세 개의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시작. 지나갑니다. 잘 봐야 돼. 자, 한번 제가 정답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어른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태그, 그 다음에 VTS. 정답! 자, 이번엔 그러면 틀리게 입력을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 정도만 틀리게 입력을 해볼게요. 어른유 대신에 아이유라고 입력을 해요. 그리고 태그, 아까랑 똑같이 이번에 카트레이더. 두 개는 맞고 하나는 틀렸죠? 아, 땡. 자, 어쨌든 정확하게 세 개를 다 입력해야 정답을 표현하는 우리가 그 기억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완성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프로그래밍 코딩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뒤에 이제 그 완성의 재미에 가서 오늘 나온 블럭들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게임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게임 난이도를 좀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잊지 말고 꼭 컴퓨터 과학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더 재밌는 코딩으로, 엔트리 코딩으로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